광주 출신 작가 한강이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 문학사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폭력성과 상처 등 인간 개개인의 연약함을 천착해온 한강은 이미 국제문학상을 수차례 수상하며 이름을 널리 알렸고 이번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목에 걸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광주 출신 소설가 한강이 우리나라 첫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세계 문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웨덴 노벨 위원회는 한강의 작품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For her intense poetic prose that confronts historical traumas and expose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한강은 1995년 첫 소설집 여수의 사랑으로 등단한 이후 인간의 폭력성과 상처 등을 주제 삼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특유의 섬세한 시선과 밀도 있는 언어로 잘 알려진 한강은 집필 과정에서는 철저한 사실 고증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증언록에서 시작을 해서 최대한 많이 증언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순간들을 제가 따라서 경험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소설을 썼습니다. 한강은 일찌감치 주요 문학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작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채식주의자로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받았고 소년이 온다로 2017년 말라파르테 상을, 2023년에는 작별하지 않는다로 메디치 상을 수상했습니다. 강희의 이번 수상은 하나의 신호탄이 아닌가, 한국 문학의 위상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해요.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아시아 여성 최초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한강은 오는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노벨 문학상 메달과 증서, 상금을 수여받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한강 작가의 국내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인연이 깊은 광주 전남에서도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지역민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에 이어 두 번째 쾌거라며 노벨 문학상 수상을 환영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출신의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점에 놓인 책이 모두 팔렸습니다. 뒤늦게 서점을 찾은 사람들은 예약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시민들은 한강의 노벨상 수상에 환호했습니다. 수상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 출신이시니까 또 여기 사는 지역민으로서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어제부터 그 다른 고객들도 이제 책이 있냐 이렇게 문의가 많이 와서 지역 정치인들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에 이은 두 번째 쾌거라며 축하의 글을 남겼습니다. 1980년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광주에 정치적으로 빚을 졌고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문학적으로도 빚지게 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한강 작가가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장편 소설 소년이 온다로 역사적 상처를 보듬어줬기 때문입니다. 한강 작가가 광주를 자신의 문학의 핵심에 놓았다라는 점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세계사적인 응답을 받았다라는 역사에서 소수자로 배제된 이들에게 언어와 목소리를 되돌려줌으로써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계의 주목을 받고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광주 항쟁 같은 그런 고통도 재평가받는 문학을 통해서 재평가받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우리 지역의 풍요로운 그 문학적 토양 위에 이번에 한강을 통해서 세계적 문학이 꽃피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학의 시대를 열어가야 되거든요.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한강 작가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다룬 작품을 꾸준히 펴내 더 큰 울림을 주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심사한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 작가를 수상자로 선정하며 역사적인 트라우마에 맞섰다는 점을 중요한 이유로 밝혔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과 같은 시대적인 비극을 다룬 작품을 통해 국가폭력의 트라우마에 맞서는 인간의 모습을 독창적으로 그려냈다는 평가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4년작 소년이 온다를 통해 한 작가는 어릴 적 자신이 성장했던 광주의 아픔을 다뤘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사회적 시선이 아닌 개인의 고통과 내면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트라우마가 세대를 넘어 계승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앞서 가부장적 폭력에 대한 비판을 담은 2007년작 채식주의자를 통해 맨부커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던 한 작가는 소년이 온다에서 국가폭력을 증언했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통해 학살의 현장을 접하고 증언록을 탐독하며 국가폭력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냈습니다. 증언들을 읽으면서 정말 일어났던 그대로의 어떤 파편들을 함께 그 증언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2021년작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는 다시 한번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학살의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는 인물들의 모습을 주인공의 시선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을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서 승화시켰고 그 간접적으로는 그걸 치유하는데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작가는 문학적 탐구가 인간의 고통을 마주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역사 속에 있는 인간을 들여다본다는 그런 행위 자체는 폭력의 반대편에 서겠다는 어떤 맹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역사적 트라우마와 인간 삶의 연약함을 여실히 드러낸 한 작가의 작품들이 세계인들의 보편적 이해와 맞닿아 있다는 점이 이번 수상으로 증명되면서 한국 문학의 지평이 더욱 넓어졌다는 평가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딸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은 아버지 한승원 작가에게도 큰 선물이 됐는데요. 한승원 작가는 딸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처음에는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설가 한강의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는 장흥군 해산토굴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딸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믿었어요. 이거 당신 가짜뉴스에 속은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일이 진짜로 있었대요. 한강은 어릴 적부터 상상력이 풍부했고 광주의 역사적 배경과 시골이 주는 정서 등이 소년이 온다 등의 작품을 쓰게 만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비극적인 사진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그가 그 아이가 한 말은.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동기가 돼가지고 소년이 온다를 쓰지 않았나. 또 역사적 사실 등 리얼리즘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시적이고 환상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화적인 요소, 환상적인 리얼리즘의 요소, 그것들하고 감이 돼서 그 강이라는 작가는 굉장히 그 문학을 더 아름답게 쓴 거예요. 이런 한강의 작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준 번역가와 이를 알아봐준 스웨덴 한림원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작가 한승원은 딸인 소설가 한강에게 무엇보다 건강을 잘 챙겨달라며 아버지로서 따뜻한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여려서 큰일을 당하면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그래요. 어젯밤에도 3시에나 잠을 잤대요. 그러니까 나는 그 항상 걱정하는데 몸이 건강해야 소설을 끝까지 쓸 수 있죠. 그래서 건강하라고 그러네요. KBC 박성호입니다.